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결국 쪼개지는 걸까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한 반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들은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지형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안 대표의 보수정당과의 통합은 가시밭길을 예고합니다. 지금 봤을 때 호남 정세를 봤을 때는 아니다 봅니다. 저는. 정당 통합은 하였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두 당의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물론 호남 정치 지형의 급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났습니다. 당장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왜냐면 지금 광주시장 후보는 사실상 굉장히 애매하게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신당이냐 무소속이냐 아니면 민주당 복당이냐를 놓고 고민 중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택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불과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정계 개편과 함께 호남에서 양당제를 넘어 민주당과 중도 보수의 통합신당. 여기에 새로 창당하게 될 개혁신당 등 새 정당 간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